씨 어서오세요. 아유,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아, 이 로봇은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서 네. 아, 물건을 옮기는 오더 피킹 작업을 한 로봇입니다. 피킹 로봇이요? 네네. 아니,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거를 만드는지 회사인지 좀 알 것 같긴 한데요. 네. 정확하게 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대부분 그 택배 네네. 물류 배송에서 많이 활용되는 로봇인데요. 물류센터에서 사람의 작업을 대신해서 물건을 나르고 그다음에 네. 배송의 작업에 투입되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 로봇을 만드는 곳이네요, 어쨌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한번 보시겠어요? 어,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야, 이거 재밌겠네. 약간 알식카처럼. 네, 사람과 같이 협동으로 네.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네. 리모컨도 가능하고요. 네. 또 자율주행도 가능합니다. 와, 대박이네요. 우와, 이거 뭐예요, 대표님? 우와. 네, 수영 씨한테 맛있는 네. 음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로봇이 왔습니다. 야, 아니, 대표님, 이 친구는 알아서 왔네요? 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기능들이 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작업자가 없이도 혼자서 알아서 경로를 다 이동하게 됩니다. 와, 어, 이게 사람이 움직이듯이 또 얘기를 해주니까 어우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운 건 아닌데 편리하긴 편리한데 뭐 도착했어요, 뭐 마실 거 갖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진짜 미래, 제가 꿈꿔왔던 그 미래가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아, 사람이 이제 편리함이 이제 끝도 없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와, 진짜 히트네요. 네, 저희가 자율주행 로봇 말고도요. 네네.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사람을 스캔한다든지 식물을 스캔할 수 있는 로봇도 있고요. 또 암을 활용한 로봇들이 있는데 한번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로봇도 개발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야, 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한번 이동해 보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아, 여기에요? 네. 오, 아니 근데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이 그 로봇 이름이 이건 정확하게 뭘 어떤 걸 하는 걸까요? 미래 첨단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발한 저희 스캔 로봇입니다. 아, 스캔 로봇이요? 네네. 아니 근데 이제 로봇이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 영상만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저희가 네. 라이다와 카메라를 활용해서 네. 대상이 농업에 있는 식물이라든지 네네. 사람이라든지 다양한 객체들을 네. 스캔해서 네. 3D 데이터로 만드는 그런 로봇입니다. 뭐 사람의 전신을 스캔한다든지 네네. 뭐 다양하게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네네. 그 데이터를 이 로봇에서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고요. 네네. 뭐 건물을 스캔한다든지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수영 씨도 한번 네네. 3D 모델링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 처음 해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한번 서보시죠. 네, 다 됐습니다. 어, 다 됐어요? 네네. 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우와! 완전히 3D가 딱 앞뒤로 다 보이네요. 네. 와, 대박이네요. 네. 야, 이걸로 해서 김수영 작은 피규어 하나 만들고 싶은데. 네,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 회의가 잡혀 네네. 있는데 네. 같이 참석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주시겠어요? 예, 저는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요. 네. 네,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뱉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침을 뱉진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개발 관련해서 네네.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수영 씨께서 좀 좋은 아이디어 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반영해보겠습니다. 좀 더 사람이 편리한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밥을 떠먹여 준다든지 아니면 죽이 나오는데 뜨거워서 호구 불어준다든지 네네. 아니면 누워있는데 자전거를 불러준다든지 뭐. 그런 로봇들을 저희들이 좀 목표로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저희가 로봇암을 활용해서 다양한 물건들도 가져다 줄 수 있고 필요한 네네. 것들을 집어다 줄 수 있는 그런 네네. 피킹. 저희가 그럼 한번 로봇을 한번 불러볼까요? 그런 로봇이 있었어요? 네네, 있습니다. 이거 대본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진짜 가사를 해주네, 로봇이. 네. 수영 씨 목마를 것 같아서 예. 제가 물을. 아니, 좀... 우와. 우와. 네. 맛있네요. 이야. 로봇을 저희가 제어하기 쉽게끔 네. VR을 활용해서 연동해서 그 일반 사용자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네.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수영 씨가 한번 직접 이 VR 헤드를 쓰고 한번 제어한 체험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제가 기존에도 집에서 VR 쓰고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농업에 또 한다고 하면 사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 기계로 게임하듯이 또 사과도 딸 수 있고 엄청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원장이 투입을 해서 거리에서 네. 기어를 통해서 자, 영감 받아. 응? 사과야. 영화에서 봤었던 그런 미래에 대한 그 로봇 이야기들이 진짜 현실로 다가왔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실생활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로봇들이 개발이 되니까 이 또한 진짜 제가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와, 진짜 존경합니다, 대표님. 네. 혹시 또 다른 로봇을 또 개발하는 게 좀 있을까요? 일반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거기에 네.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많은 로봇들을 통해서 인간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배송 작업이라든지 물류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들에게 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로봇들을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좀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자율주행 오더 피킹 로봇 히트하기 완료!